네, 지금 제 옆에는 국립중앙과학관 양성광 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올해로 38번째를 맞이하는 이 사이언스 데이, 정확히 어떤 행사인가요? 네, 사이언스 데이는 저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과학체험 행사입니다. 매년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 가족들이 한 4만 명이 참여하는 아주 이제 전국의 그런 과학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럼 금년도 행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올해는 전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동아리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그리고 또 연구소에서 참여한 그런 부스 75개 부스가 있고요. 또 과학 공연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공연 비밥이 있고요. 그리고 드론 쇼, 드론 경진대, 그리고 과학 명사가 참여하는 과학 강연, 수학 강연 등 아주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